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 잇따르는 AI 공포에 방역당국과 농가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눈코뜰새 없는 데다 최근 폭설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축사 소독을 위해 방역기 밸브를 열어보지만 먹통입니다. 밤사이 추위에 호스는 물론 소독약도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축사 밀집 지역에 설치된 방역초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소독이 이루어지다 보니 밤사이 도로는 빙판길로 변합니다. 얼마 전 내린 눈도 산더미인데 아침 저녁으로 결빙을 막기 위해 힘겨운 작업이 반복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오다 보니까 막 저거 얼다 보고 막 그러니까 저거 녹여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어려움 많아요.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왜 보존 쓰는데 참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방역 관계자들은 심신이 모두 지쳐갑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휴일도 반납한 채 방역 작업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AI에 사기까지 밑바닥입니다. 지난달에는 곡성에서 AI 근무에 나선 50대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휴일 없이 저 심각한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암에서 먼저 AI가 많이 발생해서 좀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해서 뭐 아픔이나 이런 것도 참고. 멈출 줄 모르는 AI 공포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지자체와 농가 모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